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아, 가디언즈 갤럭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피규어는 바로 가모라와 드렉스 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뭐 스타로드, 로켓, 베이비 그루트 라이프 사이즈랑은 박스가 느낌이 다르죠? 당연하죠. 가오리의 원 버전입니다, 두 개가. 아직 이 2 버전이나 인피니티 워 버전은 드렉스와 가모라가 없어요. 가격대는 두 개 다 20만원 중반대입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 덜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루즈들도 개인적으로 좀 단촐하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싸게 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20만원 안 되게 10만원 뭐 한 중후반대에 거래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할인을 했다는 얘기죠. 중고가도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이게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고 하면서 동반 전체적으로 이 피규어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조금 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드렉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렉스 그렇죠. 우리 바티스타 형님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WWE 너무 또 좋아했어서 사실 프로레슬러 이미지가 더 강하죠. 이거 문신 이거 하고 이거 분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박스 아트 보여드리면 네 우리 드렉스 형님이나 뒷모습 참 멋있게 해가지고 이 본인의 칼 네 부자로를 딱 들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가오갤 원에서 그 교도소에서 어떤 약간 약해 보이시는 분한테 이 칼을 뺐죠. 네, 그 칼을 아직도 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뒤에 뭐 옆에 뭐 특별한 거 네, 없습니다. 가오갤 딱 써 있고 자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렇죠. 확실히 바로 전 시간에 로켓을 보다가 드렉스를 보니까 와 엄청 크네요. 거대합니다. 실제로 뭐 바티스타가 거의 2m 가까운 거부잖아요. 잘 표현해줘. 아, 그렇지. 오호. 오! 오! 깜짝이야. 손이 하나 빠져있어서. 손 하나 넣고. 와,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자, 여러분. 드렉스입니다. 히어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뭐 히어로죠? 네, 한번 또 우주 갤럭시를 한번 구했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아, 이런 거, 문신들. 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얼굴 잘, 네. 잘, 이렇게, 눈머리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아, 일단은, 얼굴 보십시오. 얼굴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무표정이죠? 네, 고개가 살짝 아쉽지만. 이런 맨몸 피규어들이 사실은 더 구현하기가 제 개인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다른 피규어들은 그냥 해놓고 옷을 입히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옷을 못 입히기 때문에, 이런 관절 사이사이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헐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이제 피부를 덮었는데 얘는 이제 관절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뜯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네, 뭐 나빼 좋고요. 관절 가동 범위도 오 그렇죠. 뭐 90도는 기본으로 다들 움직이고 그렇죠. 오호 그래 그렇지. 팔도 다 잘 구부려지고요. 다리도 한번 볼까요? 다리도 항상 이 옷이 문제예요. 옷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오 그렇죠. 잘 구부려지고 그래요. 발목도 잘 움직이고 오 발목이 좀 뻑뻑합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새거 새거를 사야지 발목이 뻑뻑해요. 근데 새거도 계속 발목 움직이면 낙지 관절 약해집니다. 최대한 많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루즈가 뭐가 있냐. 손 파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렇게 총 일곱 개의 손 루즈들이 있고 아 이거 칼 와 이것도 뭐야. 따가워! 좀 날카로워요. 쌍칼. 드렉스의 이죠. 아, 상대적으로 칼이 약한 것 같아요. 저. 드렉스도 무기가 좀 하나 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저기 마지막 가오갤 그 로난 쳐들어갈 때 갖고 있던 바주카 포죠. 아 이것도 뭐 멋있습니다. 여기 녹슨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 여기 그쵸? 처리가 잘 되어 있죠. 이런 레더링 진짜 너무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스탠드도 이 원 버전은 이렇게 바닥 느낌으로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드렉스는 특이하게도 바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바지까지는 네 안 갈아입힐래요. 이렇게 있고 자 아, 예 그래도 지금 저 칼인데 칼을 한번 이렇게 끼워볼까요? 우와 오른쪽에 끼웠고요.
그냥 이건 또 끼고 네 그리고 칼을 끼게 돼요. 드렉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우와 사실 이 드렉스가 뭔가 뭐 특별한 능력은 뭐 보여주진 않죠. 네, 하지만 특유의 그런 유머와 호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요거 참 칼을 여기 이렇게 꽂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을 또 여기 아 멋있죠? 이렇게 꽂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렉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가무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노스의 아, 더터입니다. 네, 타노스의 딸 네뷸라와 함께 전혀 핀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아무튼 딸이긴 딸이에요. 인피니티 워를 봤더니 이미 그 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스포 남기지 마세요. 바로 저는 지워버립니다. 아직은 안 돼요. 보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500만, 1000만 넘어가면 그때 합시다. 네, 스포 막 합시다. 앞에 영화들 제가 다 스포하잖아요. 가오겐 이거 제가 오늘 다 얘기할 거예요. 자, 뭐 가모라 멋있게 네, 그 녹색 얼굴의 가모라 네, 썩소를 딱 날리고 있죠. 그리고는 뭐 특별한 거 네, 없습니다. 역시 가오겐 가오겐이라고 네, 써있죠. 뽀뽀했나? 이건 제가 중고로 사서 네, 박스가 살짝 좀 홍성을 입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루즈가 굉장히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스도 벌써 여기 찔려 있네요. 아, 중고에 꺼져서 아, 그... 머리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야 너 저기 머리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냐? 이게 두피가 이게 그래서 이 식모가 야, 너 뭐 무슨 짓이니? 뭐 드라이기 너무 오래 한 거 아니니? 흔들렸는데 뒤에 그래도 그 가무라 특유의 이 핑크색 네, 이 머리 네, 뭐 머리 뭐 다른 왜 다른 거 있어? 뭐 다른 거 있어? 머리가 또 막 빠지나 야 빠져 야 아우 어떡하냐 이거 헤어 관리를 네, 이 전 주인분께서 잘한 거 같지 않으세요? 팔도 엄청 가늘어요. 하지만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약간 피곤한 건 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우 다리가 엄청 길어요. 어 무릎도 잘 어 무릎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정도 구부러진다고? 이해가 안 가네. 다리 이 쫄바지 때문에 벌어지진 않지만 네, 관절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뭐 관절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많이 심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헐크나 포르나 이런 가모라 같은 이런 일체형 관절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손가락에 여기 바퀴 반지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탠드는 같은 스탠드예요.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모라도 뭐 없고요. 손파츠 이렇게 세상 있고 아 그렇죠. 이런 칼을 여기다가 칼집에 들고 다니다가 촥 펼쳐서 이 칼이 길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탁 되는 거 이것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펼집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면 뭐 칼도 한번 뜬 거 외에도 한번 쳐봐야죠. 오, 손목도 여자 팔목이라서 더 가늘고 그만큼 손목 느낌도 굉장히 가늘어요. 이렇게요. 팔 이렇게 차고 있는 팔에 차고 있고 이렇게 길어지는 칼까지 아 너무 못생겼어요. 아, 실제 가무라는 예쁘잖아요. 근데 머리 때문에 아 머리 아 손목 빠지네. 손목 잘 빠져.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이 머리 어떻게 손질하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눈이 굉장히 슬프네. 근데 한번 슬프죠. 자 이렇게 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현재 가지고 있는 멤버들 거는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욘두 저도 지금 예약한 상태여서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욘두 왔을 때 그거 하면서 나머지 멤버들이랑 싹 한번 같이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뷸라, 로난, 멘티스 이런 친구들은 핫토이로는 아직 안 나와있어요. 보여주세요. 아 이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못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대리만족 하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